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눈여겨봐야 되는 이슈들 한번 같이 짚어보시겠는데요.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양시장이 모두 다 일단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에 이어가지고 또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면서 내심 이제 마음속에는 아, 4월달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 기분이 좀 드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고요. 오늘은 또 시장의 내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매기세가 상당 부분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추가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또 개별주도 괜찮았어요. 개별주가 또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오는 또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재료와 테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가상화폐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한번더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블록체인이라든지 또 지금 시장에서 뭐 백신 여권도 한번 이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 또 컨텐츠 관련들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좀 붙이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 내용도 좋았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이, 자,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세를 보였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현재 개인들에 대한 매도가 이틀 연속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 자체가 이쪽으로 좀 넘어오는, 그리고 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내용도 오늘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대신에 OGT가 한게 있다면, 여전히 연기금이 지금 못난 오리,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런 존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안 뽑아왔는데, 첫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 증시 크게 상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오늘 미국장이 워낙 또 긍정적으로 마감했었기 때문에,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S&P 500도 그렇고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모습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 회복과 그리고 기대감이 현재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가 빅스 지수라고 하죠. 이 빅스 지수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형주 다음 주 기대도 좋습니까? 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번 주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반등이 지금 현재 나오면서, 우리가 이런 전기전 접종에 대한 반등은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미국에 대한 기업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에 따른 효과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지금 시장에 적중이 됐거든요.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수급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우선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여전히 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좀 나타났어요. 여전히. 그리고 기아차, 자, 현대차에 대한 매수도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도 지금 정차 군단이 다시 한번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현재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또볼수 있고요.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오늘 매기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NC소프트라든지 셀티리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의 매수 기세가 들어왔다라면,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흐름이 좀 달랐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실리콘웍스는 팹리스 기업이죠. 오니IPS는 이제 빈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자, TS 인베스트 창투사.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벤처 캐피탈 업체들 움직임이 좋았고, 외국인들도 그에 따라서 단발적인 매수가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수 있고, 자,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보면 오늘 자동차, 차차차, 자, 최근에 이 차차차 종목군들이 모습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오늘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내면서 올라오는 모습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연기금은 조금 다른 매매 패턴을 보였는데, 전기전자보다는 삼성 SDI와 LG화학 같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매기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자, 미국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 LG화학과 삼성 SDI, 오늘 저희가 저희 회원분들하고 방송을 진행을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삼성 SDI나 LG화학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너무 많이 빠졌다. 하지만 빠진 부분에 비해 가지고는 반등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연기금이 매수에 대한 접근을 했는 거는 결국에는 최근에 낙폭과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 돌려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삼성전기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온 것도 좀 눈여겨봐야 돼요. 결국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MLCC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볼 필요 있고. 자, 똑같이 솔브레인, 그리고 이제 시젠. 아, 이게, 다시 한번더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 재유행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 지금 진단키트 관련, 이것도 이제 낙폭과대 부분으로 접근했다라고 봐야 되죠. 자, PSK나 LNF, 뭐, 에코프로 BM, 첨보. 지금 연기금은 상당한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매기세를 쭉 붙여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창투사도 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나 외국인들도 창투사 같은 개별 테마에 대해 또 일부 집중하는 매기세도 있고, 단 한편은 2차전지의 이런 좀 빠져있던 종목군도 그 전차군단에 대한 매기세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매기세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지금 연기금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면 결국 시장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을 일정 부분 붙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좀더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이제 외국인이다. 그렇게 또볼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앞서서 이 바이든 정부에 대한 효과를 얘기를 했었는데, 자, 바이든 정부가 드디어 이제 정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 거고, 어떤 식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가지고 갈 거예요 라는 얘기를 이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이 바이든 정부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1년 차란 말이에요. 상당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차례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금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그뭐 어때? 어차피 금리의 상승은 경기 회복이 된다는 거잖아. 그 얘기라며 도리어 우리한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이 법인세에 대한 부분도 아예 법인세 통과시키게 안될 거야. 왜냐, 공화당이 반대할 거니까. 자, 그 내용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좀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빅스 지수를 좀 봐야 돼요. 왜이 빅스 지수를 봐야 되냐면, 우리가 빅스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변동성 지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공포지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 결국에는 이 빅스 지수 자체가 코로나 때 급등을 해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86, 87까지 올랐죠, 그때. 하지만 그 이후로 지금 쭉 빠지면서 어디 부분까지 빠져왔냐? 코로나 사태가 이루어지던 시기까지 내려왔어요, 지금은. 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금 코로나 극복된 게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체감적인 부분에서 미국은 이미 백신의 접종률이 23%, 집단 면역 기준이 70%거든요. 70%를 기준으로 23%라면 30% 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시로 친다면 대부분이 지금 10명 중에 3명은 맞았다는 얘기죠. 상당 부분 미국은 지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첫 번째, 우리가 할 때는 재난지원금 형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풀어내는 것이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소비를 촉진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하는 것은 뭐예요? 이번에는 직접적인 일자리를 늘려주는 정책을 쓰겠어요 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반은 우리가 증세를 통해서 한번 마련해 볼게요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쓸 돈을 우리가 이미 줬고, 너희가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 하지 마. 앞으로 경기는 좋아질 거야. 그래서 빅스 지수도 함께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불확실성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겠다, 그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런 악재들은 일회성 부분으로 계속적인 이슈는 될수 있어도, 지금 현재 추세는 현재 과정에서는 좀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왜? 시장은 현재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유동성을 풀어낼 수 있는 움직임이 좀 더 드러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와가지고도 우리가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다시 한 번 더 유입되면서 상당한 상승세 좀 보이는데, 자, 현대차가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갭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갭이. 자, 방송 꾸준히 보셔야 돼요. 이 갭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갭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 갭을 현재는 메꾸는 자리까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였어요? 지지를 밟고 넘어갔거든요. 지지를 밟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따른 반등을 보일 때, 자, 오늘 거래량이 실렸어요. 오늘 어느 정도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거래량이 실렸냐면, 오늘 시장에서 연기금이 바닥을 좀 잡아줬고, 거기에 외국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개인들이 팔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이 봉은 의미를 둘 수 있는 봉이고, 그러면 그 위에 있던 자리, 자, 이런 24만 8천원, 25만원 전후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단기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가 다음 주에 시장 자체가 움직이더라도 이 자리의 밑으로는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당분간은 이 현대차도 추세적인 부분을 좀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앞에서 사실 이제 급등이 나올 때, 1월 8일 날 급등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이거 뉴스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1월 8일, 1월 7일부터 이제 보면, 장마감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장마감 후에, 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인수를 한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오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현대차하고 애플에 대한 협력 기대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크게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밑으로 내려왔지만, 앞에서 인수, 우리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인수 얘기가 나오고 난 자리는 현재는 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올랐던 품은, 12월 달에 품은 얘기 나왔죠. 그럼 여기에 이 하단에서 움직였던 이런 자리는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가가 만약에 한 번만 돌파가 안 되더라도 당분간은 좀 작은 움직임이,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들어왔던 이 갭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메꾸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현대모비스는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 한 게 돼 있었죠. 바로 뭐냐,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감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를 모빌리티에 대한 최우선 기업으로 키워보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어요. 의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리가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차, 이 세 개 중에 가장 추세가 현재 긍정적인 것이 이제 기아차인데요. 기아차권을 반등을 붙이면서 나머지 자동차 부품주들도 바닥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여내는, 기아차 관련주들이 반등을 좀 붙여내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자, 일봉상에서는 그게 티가 잘 안 나는데, 지금 월봉을 보시면요, 월봉상에서는 지금 3일선을 물고 올라가거든요. 추세가 상당부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단기간에서는 지금 악재가 작용을 했어요. 왜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작은 박수권에 대한 움직임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단에 있는 9만원대 전후에 대한 부분은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한 번만에 제가 볼 때는 돌파는 좀 어렵고, 대신 이 가격대에 대한 부분에서 수급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저는 연기금이 오늘 매수를 들어갔던 우리가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삼성 SDI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추세가 무너지면서 내려왔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추세를 어떻게 해서든 올려가지고 이 20선에서 붙여내는 움직임들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20선이 무너지면서 투매가 함께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월봉을 보면
거기 하단에서 지금 움직일 때는 이것이 지금 3일선에 대한 지지를 밟고 움직이다 한번 깨고 다시 한번 더 3일선에 대한 지지를 밟았는데, 자, 고가 권역에서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빠져버렸어. 그러면서 이평이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거든요. 다만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5일선을 바꿔서 한번 본다면, 자, 5일선에서는 꾸준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5일선 밑으로 내려왔고, 그게 지금 투매가 나타났던 부분이죠. 그 여기서에 대한 반등을 일부 붙일 수가 있는데, 자, 그 자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자, 요 정도 가격 권역대까지는 한 번에 대한 반등이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그 자리가 한 87만원 정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등이 좀 더 이어진다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 일단은 저 자리까지 좀 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목표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LG화학과 삼성 SDI에 대해서 연기금 매수세에 들어왔다는 2차전지 부품주들도 한 번씩 순환매 차원에서에 대한 최근에 낙폭에 컸던 부분에 대한 반등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자, 삼성 SDI도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상당 부분이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다시 한번 5일선에 대한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이런 대형주에 대한 매기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등이라 했죠. DRAM에서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 3등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봤던 삼성전자라든지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좀 더 붙여낼 수 있는 그런 다음 주를 기대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에서 뚫고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일단 저 자리까지, 전고점까지 한번 제가 판단할 때는 드라이브를 좀 걸어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4월은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4월은 됩니다. 4월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달이에요. 우리가 즐겁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달이 4월달이니까 자, 좀 더 힘을 내시고요. 지금 최근에 시장이 횡보한다고 좀 지치신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훌훌 털어버리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4월달을 만끽을 해보자고요. 자, 4월달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방송사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저였는데 이제 이건 과거의 얘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4월 한 달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와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인 이벤트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 그런 내용들 상세하게 이렇게 이제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전에는 10시 반부터 10시 반, 10시까지 오후에는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또 함께 종목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분석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로 마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